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조사 기간 중에도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하고 달라가지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직접 와서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주변에서도 자기 이웃들이 뭐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뭐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할 때에 각 동반장, 직면단체, 심지어는 말입니다. 그 저 약국, 슈퍼마켓, 이런 부동산 속에서 이런 모든 분들을 총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4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들은 사실상 사회 안전망에서 방치된 계층이다. 올해 40살의 이동신 씨는 자녀 넷을 둔 가장이다. 전기 기술자였던 그는 IMF 이후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고 있다. 울산 쪽에 화학 플랜트 쪽에 일을 했었는데 그 전기 공사도 거의 일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집에서 쉬게 됐습니다. 제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이동신 씨는 일하는 틈틈이 독학을 해 4개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했다. 작년에는 자동차 정비 기술자로 업종을 바꿔 취직했지만 얼마 후 다시 직장을 잃었다. 그러니까 저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업종을 바꿔가면서까지 시도를 했었고 그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작년 2004년도 10월달에 공고사직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까지 모두 일곱 식구. 실직 후 아내가 일곱 식구 부양에 나섰다. 김치 줄게. 인근 어린이집에서 보육 도우미를 하며 받는 50만 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아내. 그러나 지금 아내는 자리에 없다. 지난해 말 아내 김은영 씨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백혈병이었다. 치료가 까다롭다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유를 모르게 계속 몸이 아팠지만 건강검진은 엄두도 못 내며 일을 계속하다 결국 쓰러진 것이다. 일주일 만에 아내를 보러 온 이동신 씨.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울산에서 부산 병원을 오고 가는 교통비도 부담이다. 아내는 20일째 무균실에 있다. 그래도 많이 돌아왔네, 그렇죠? 그때 여기가 새카맣던데. 이동신 씨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떠도는 사이 생계를 책임지던 아내가 쓰러졌다. 머리 이제 오늘부터 빠지 오늘 아침에 이제 샤워를 했는데 머리가 이제 조금 늦게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이게 모자 쓰고 있어. 그냥 빨리 좀 잘라야 청소 아줌마를 도와주겠다는 생각만 들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치료가 시작됐다.
입원한 지 한 달. 지금까지 병원비만 500만 원이 넘었다. 지금은 들어오는 수입이 이제 없죠. 없는 상황에서 병원비는 일단 모든 걸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 넷을 챙기고 집안을 돌보고 아내의 간병도 해야 하는 이동신 씨. 무균실에 있는 아내의 속옷은 삶아서 준비한다. 지난달 10일 이동신 씨의 사정이 지역 언론에 알려졌다. 사정을 알게 된 해당 군청은 이동신 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했다. 이게 이번에 통보받은 그 통보서입니다. 아는 분이 또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를 해줘가지고 7인 가족의 생계급여인 130만 원과 의료보호 혜택 등이 주어지게 됐다. 자존심 많이 상하겠죠. 근데 그 자존심이라는 거 내가 지금 내세워서 이것을 거부한다라면은 이 가족을 지금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은 버릴 수도 있다. 그는 이제 극빈층으로 분류된다. 순식간에 실업과 아내의 병이 들이닥친 결과다. 고마워서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이동신 씨의 어머니는 심근경색으로 지난해 큰 수술을 받았다. 현재 심장의 50%만이 재기능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치료는 포기한 상태다. 아이들 교육비도 문제다. 가외나 학원은 남의 얘기일 뿐이고 기본적인 학비도 내기 힘든 것이 이동신 씨 상황이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저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충당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학교 보내는 사람들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그래. 몇백만 원씩 등록금 내면서 보내는 게 그냥 다 그냥 남의 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같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지금까지 이동신 씨는 하루라도 빨리 일을 구해 가장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취업을 생각할 수 없다. 소득이 생기는 동시에 생활보호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애들한테도 그렇고 뭐 평생 이거 받아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꿈을 접어야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접어야 됩니다. 그거는 단지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 모든 것을 접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급자로서 지원이 사라진다면 아내의 치료도 생계 자체도 유지할 수 없다.